살뱅이 먹어봤는데요. 일단 비주얼은 굉장히 맛있게 생겼더라고요. 근데 맨 위에 복숭아 큰 덩어리가 있는데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. 그거를 잘라 먹으라고 나이프를 주더라고요. 나이프로 이제 복숭아를 딱 자르려는데 털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. 굉장히 딱딱했던 거죠. 제가 먹은 것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복숭아가 전체적으로 다 딱딱했어요. 저는 물렁물렁한 복숭아를 좋아하는데 그게 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 맛은 있었는데 돈 주고 다시 사 먹을 만한 그런 맛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조금 덜 딱딱한 복숭아를 썼으면 훨씬 맛있었지 않았을까. 진짜 한 딸기 설빙 그거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. 제가 먹었던 빙수 중에 가장 맛있었던 게 한 딸기 설빙이었습니다. 아무튼 결론은 복숭아 빙수. 복숭아가 너무 딱딱해서 조금 아쉬웠다. 맛은 한 번쯤은 먹을 만한 맛이었습니다. 그럼 이만 안녕.